인삼이고. 야, 인삼이 대박 대박. 우와. 야. 오늘 몇 분이 일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삼밭이 어마어마해요. 오늘 여기 인삼 캐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90명이 넘어. 90명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와.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예요, 뭐? 이거 봐요. 이야. 인삼이. 네. 이게 육령군 금산 인삼이죠. 여기가 바로 육령군 인삼 수확 현장입니다. 우와. 보세요. 이야. 이게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 별? 인삼 중에 최고 큰 거? 네. 별. 하늘에 떠 있는 별. 아, 이 인삼이 제가 보기엔 이렇게 뿌리가 많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요거는 뿌리가 네. 이게 동서남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뻗었다 해서 몸은 좀 짧고 네. 남발이라고 그래요. 아, 이게 많이 뻗었다 남발한다 뭐 그 뜻이에요 이게? 이게 인삼이 네. 두 종류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일자로 사람으로 미스코리아 진 8등신 6등신 한처럼 네. 요게 원삼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원대가 쫙 뻗었다 그 얘긴가 보다. 그러면 두 원삼. 종류로 나눠요. 네. 근데 효능은 같아요. 아, 효능 같은데 네. 이제 보기에 좋은 게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그냥 쫙 뻗은 게 이제 훨씬 네. 더 이게 좋은 거다. 원삼 가격 차이도 많이 나. 똑같은 7개 한 차에 7뿌리 한 차에 네. 5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남발은 4만 원. 지금 삼은 또 달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홍삼 만들어 드셔도 네. 아주 무난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원삼 좋은 거 매끈한 거는 미스코리아는 술 단골 선물용이고 이런 것들은 많이만 먹으면 돼요. 많이만 먹으면 그럼. 된다. 인삼에는 약이에요. 약 27개 종사포닌이 있다 그러면 네. 홍삼은 한 번쯤에서 말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 27개에서 약 32개 3개로 늘어난대요. 네. 그러면은 흑삼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40에서 70배 돼요. 어마어마해요. 아, 그 9번을 쪘다 말렸다 쪘다 말렸다 하면 네. 얼마나 농사를 오래 지셨으면 뭐 박사님 같아. 막 줄줄줄줄. 남편은 한 40년 줬고 아. 저도 한 30년 돼 가는데 네. 저는 인삼 농사를 진다고 그걸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아.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맞아 맞아. 그렇죠. 저는 네. 특허를 20년 전에 충청도 대표로 흑삼 특허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인삼의 효능, 홍삼의 효능 흑삼의 효능을 제가 조금 알아요. 아, 이렇게 좋은 육령군 인삼 같은 건 누가 먹어야 되는 거야? 겨울 돌아오잖아요. 환절기철에는 감기도 많이 걸리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 감기가 안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고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더 감기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걸 홍삼이나 흑삼이나 인삼이나 많이 복용을 하시면 살아가시는데 편하죠. 저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다리 하나 어디 있죠? 부러진 거 이렇게 좀 먹어보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이거 달아요. 지금 달아요? 지금 삼은 달아요. 그리고 살이 꽉 찼어요. 육령근이 달아요. 이게 흙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 아세요? 너무 깔끔하면은 병이 더 오더라고. 안 써요. 달아요. 근데 이제 몸이 굵은 거하고 몸이 가는 거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 약간 다네. 뿌리는 써요 이게. 그래서 몸이 굵은 게 그래서 비싸요. 사포닌은 사실 많이 나와요 이게. 홍삼 액기스를 내려도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싼데 중간 걸로 해서 많이 쪄서 말리고 해서 많이 드세요. 꾸준히. 이게 많이 안 나오지 큰 게 그죠? 많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별이라고 하죠. 예, 별삼은 이게 제 예, 얼마나 큰지. 사실 이런 거를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못 먹는다고. 그냥 선물 받으면 선물용으로 나가가지고 보통 술 담은 거 놓는 거. 네, 그거 다른 관상용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농사 짓는 저도 잘 안 먹어요. 그냥 집에 관상용으로 담아놔요. 근데 6년 동안 공들인 인삼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소비자들 내가 솔바이 농원에서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솔바이 농원 그 구독자님들은 네. 아, 저 육령근 인삼을 저 밭에 와서 직접 이렇게 보면 아, 저거 좀 싸게 사고 싶을 텐데 이게 가능한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지 저한테는. 그렇죠 대표님. 네. 이게 네. 직거래가 지금 하고 있고 가능해요. 네. 다섯 채 이상씩 사시면 네. 저희가 세척까지 해서 보내요. 딱 세척해갖고 바로 보낸다 이거죠? 네, 택배비 세척비 무료. 세척비도 5,000원씩이거든요. 네. 무료. 육령근 인삼으로 만든 이거 흑삼도 한번 지금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있어요. 어, 제가 그러면...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 네. 하려고 엄마들이 네. 아, 어떻게 만드는 걸 모르니까 아, 그럼 한번, 전화로 너무 길어요. 그럼 가서 아기다리야. 야. 야.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삼값이 그래도 비교적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인삼이 네. 한 차 750g에 몇 개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아~ 가격이 틀리고 원삼이냐 네. 남발이냐에 따라서 네. 가격이 차이가 많아요. 자, 요거는 지금 원삼이고 요거는 지금 남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굵기로 따지면 사실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게 더 훨씬 좋은 거죠, 이게. 네. 원삼이. 가격이 원삼하고 이 남발하고 차이가 네. 한 8,000원에서 10,000원 차이 나요. 한 차당. 한 차당. 예. 오.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안 사 먹어요. 그렇죠. 이건 남발 이거 하면 같은 750g으로 먹는 건데 네. 이거 모시행겠다고 그래서 네. 아, 8,000원에서 10,000원 싸요. 한 채당. 그렇다고 효는 그런 거는 다 똑같은데. 똑같아요. 아, 그쪽으로 20개, 17개, 18개. 혹시 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20개 안쪽. 네, 20개 안쪽 원삼. 그래서 예. 25,000원 정도 이 정도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14개 안쪽으로 13개, 네. 12개, 11개 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네. 해서 이거는 3만원. 그래, 원삼 1호, 원삼 2호, 네. 원삼 3호네 그러면. 그렇죠, 예. 1, 2, 3. 요거는 이제 5개 정도, 6개, 5개 올라가는 거. 아, 이거 한 채가 750g이? 네, 예. 예, 이런 거는 5만원. 아, 5만원. 네. 그럼 그렇죠. 이제 원삼 1호하고 3호하고요? 지금 3호하고 이렇게 차이가. 그렇죠. 네. 확실히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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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발은 요거 1호하고 3호하고 비교가 와 2만원짜리 예. 아, 2만원이라고요? 한 차에 2만원, 네. 2만원. 네, 요거 그다음에 3만원 3만원 그럼 2만원 2만5천원 3만원이에요? 네, 네. 야, 그러면 이거하고 원삼하고 그 전 이게 더 좋아 보여. 그쵸? 이게 가격 면에서는 비싸고 5만원인데 네. 이거 3만원밖에 안 해요. 이쪽에 거는 좀 되게 굵은데 이거는 뭐 선물용인가 선물용? 최고 큰 거 별이라고 그래요. 별. 때는 별. 예. 요게 이제 별 원삼이에요. 별 원삼. 별 하늘에 떠 있는 별 원삼. 요거 한 몇 뿌리 정도 올라가는 게 1kg. 이건 1kg로 팔아요. 아. 1kg로 해서 선물용을 하든가 술 담을 분들 하든가 이런 걸로 하는데 예. 1kg에 이런 거는 뭐 한 12만 원 정도, 11만 근데 원. 근데 이게 모시겠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건 술 담는 거. 요건 1kg에 8만 원. 차이가 얼마나요? 이거 먹지 뭐. 그렇죠. 같은 돈 10만원어치를 사면 차라리 이거 남발 네, 이거 10만원어치 해서 찌고 말리고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 번 할수록 사포닌이 네.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제가 찌는 방법도 내가 알려드리려고 내가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자, 보세요. 이렇게 흑마늘처럼. 아, 그럼 우리 흑마늘 이렇게 됐어. 먹는데? 그렇죠. 흑삼도 이렇게 먹어요. 네. 아. 타기 쉬워요. 타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흑삼이 이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번 한 거예요? 9번 한 건 아니에요. 예? 3번, 4번만 하면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사먹는 홍산액 있죠?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9번 한 거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여기가 아홉. 우와. 이 아까 큰 삼을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면 이렇게 쫄아들어요. 우와. 이렇게. 우와. 저거 같아. 네. 약간 숲 네. 같은 느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홍삼이에요. 한번 찌면 이거 말린 거. 예, 근데 와 비교 봐봐, 비교 네. 완전히. 이게 홍삼이고 네. 이게 흑삼이라는 건데 사포닌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참 대단하다 이거 네. 이게. 그렇죠. 네. 뿔에다가 이거를 믹서기에 넣고 뿔이랑 이거랑 넣고 갈아요. 갈으면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돼서 네. 냉장고 이건... 넣어놓고 그냥 한순절씨 아침 저녁으로 그냥 생각날 때 아무 때나 그냥 퍼드세요. 그러면 보관하기도 쉽고요. 이거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네. 위하고 간에 자극을 둘 줘요. 이렇게 먹으면. 아무것도 안 넣고 꿀만 넣고 이거하고 네. 믹서기에 갈은 거예요. 먹기도 편하고요. 위에 자극을 안 줘요. 간에 자극을 안 줘요. 약간 순하죠? 쓴데 단맛이 있어가지고 네. 꿀을 넣어서 그런지. 네. 근데 이거 하여튼 좋긴 좋은 거죠. 네. 이거 몇 개월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흑삼은? 흑삼은 이렇게. 눈으로 봐도 틀리죠? 아, 이거는 그러면 홍삼이고, 네. 이거는 흑삼이고. 네. 액 색깔 보세요. 눈으로 보면 틀리지만.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더 훨씬 더 저기 좀 이거 먹으면 훨씬 금방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엄청 진한데 순해요. 이거 드시고 이거 드셔보세요. 야. 술도 빨리 깨요. 그럼 여기까지 잘 왔네. 이거 좀 드시고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미각에서도 틀려요. 미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먹었을 때 위하고 간에 부담을 덜 줘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쌉싸름한 딱 그 맛인데? 네, 요거 보세요. 요거는 뒷맛 향이라든가 맛도 틀리지만 사포닌 자체는 완전히 틀려요. 엄청 진해요. 와, 요거는 진짜 느낌이 나요. 엄청 진해요. 이거는. 딱 진해가지고. 네, 이거 드셔본 분들은 다른 거 못 먹어요. 이게 흑삼 그런 게 네. 이유가 있는 거네.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홍삼이지만 지금은 흑삼이 대세예요. 흑삼이 대세. 요거를 네. 먹으면 어쨌든 면역력이 좀 좋아지고 그렇죠. 건강해진다. 그렇죠. 그럼 면역력이 빠르죠. 네, 좀 이제 가격도 쭉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이제 첫 번째 댓글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주문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이거 흑삼, 네, 흑삼도 그렇고 종류별로 가격이 이렇게 쭉 나올 거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링크에 제가 이렇게 주문서 걸어 놓을 테니까 직접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삼 수확 현장에서 솔마 인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